언어 속에 있는 군인치고 무신론자는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마치 전투하는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삶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삶의 자료인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가셔서 어부들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젊은 엘리트를 찾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택해서 제자를 삼으실까요? 제 생각에는 이 어부들은 성실했습니다. 자기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또 어부들은 순수했습니다. 이 사회에 오염되지 아니하는 그런 순수한 심령을 가진 어부들이 제자 될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부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있는 사람이 지혜나 지식이 있는 사람보다도 뛰어나게 되는 것이 이 사회의 모든 현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어부들은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배워야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부들은 공동체 생활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 어부들을 불러서서 적어도 6명 내지 7명은 예수님의 제자가 어부들 가운데 선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갈릴리 호수와 같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믿음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풍랑 가운데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물으시던 이 물음,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의 삶의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주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가지셨던 그 목적을 성취하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풍랑 가운데서 물으시던 예수님의 물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이 세상 풍랑을 이기고 나갈 것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삶의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진리와 또 우리의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삶의 목적을 이루시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